어디에 사표를 썼습니까? 사표를 썼는데, 제가 사표를 쓰는 거는, 뭐, 농가를 끝내기 위해서 사표를 쓰는 게 아니라, 저는 사표를 쓰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, 몇 년 후에, 지금 제가 두고 당시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어렵지 않았다. 그런 것도 많았고, 그것 때문에 또 내가, 있을 수 있는, 견뎌낼 수 있는 직장 생활, 좋은 동료들,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얻었듯이, 몇 년 후에 지금을 돌이켜보면서, 그때도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구나. 내 인생에. 저희가 사표를 통해 사표가 아니라 출사표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싸움의 끝이 아니고 싸움의 시작이고요. 사표를 쓴 게 아니라 출사표를 던진 거니까 그런 시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, 금 사장님은 부활언론인이에요.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그 많은 추악한 언론인이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당신 이름을 걸고 실명을 쓴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. 민주화도 기념사표에 그렇게 수백 건, 수천 건의 상명서가 있지만 어떤 특정 언론의 이름을 건 선명성을 붙인 밖에 없어요. 오늘 시사전을 밝히자 전원은 사직서를 노조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. 회사가 그간 보여준 인식과 대응 수준으로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해온 시사전의 장관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. 우리는 기자로서의 양심과 양식을 지키기 위해 배수진을 친다. 이제는 김상기 회장이 언론사주로서의 양심과 양식을 걸고 이에 답변할 차례다. 김 회장님, 저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이 시사전을 만족하느냐고 한번 우리 김 회장님께 한번 집단으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. 우리 김 회장님 만족하십니까? 한번